경남 함안 감명리 사지에서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금동불 입상 4점이 출토됐습니다. 청동소탑과 철제종 등 10여 점의 금속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함안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의 불교 문화 연구에 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안군 광려산에 위치한 강명리 사지. 지난해 발굴 조사에서 의곡사면 와평과 고려시대 금동불 좌상, 건물지, 대형 석축 등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어제 강명리 사지에서 2차 발굴 조사 현장 설명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함안면 대살리 석불이 보물 71호인데 여기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석불인데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회사지 중한 곳이 아닌가 싶었고 고려 불교의 유적지가 아닌가 싶어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금동불입상 4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불상들은 모두 10cm 내외의 소형이며 상중하대 3단으로 구성된 연화대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유행했던 불입상 형식을 대표하고 있으며 경주 안압지, 경주 황룡사지, 양양설리먼지 등에서 출토된 금동 불입상과 유사합니다. 소불이 많이 나왔는데 금동물 중에서도 소불 중에서도 상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 것이 아닌가. 좀더 우리가 보존처리를 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신라 불상이라는까지는 확인이 됐고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청동소탑도 수십여 개의 파편으로 출토됐습니다. 청동소탑은 신장상과 사자상, 풍경, 계단 등이 세밀하게 표현돼 있으며 기단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탑과 유사하고 탑신부는 리움미술관 소장 금동탑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외에도 철제종, 풍경, 토제말, 곱새기와 대부인명, 태평명, 기화편 등 당시 사격과 중창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사찰맹이 강맹사지가 아니고 어곡사라는 게 판명됐다는 게 학계나 발굴로서 고려시대 새 종이 나오기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저희 불교문화재연구소에 해야 될 일이고. 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이뤄진다면 함안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 유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